투자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의 바이러스를 반드시 업데이트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성능이 조금씩 저하됩니다. 이는 컴퓨터를 구성하는 부품의 노화와 더불어 온갖 바이러스가 컴퓨터 내부로 침투하려고 하는 외부 환경에 의해 더더욱 최신의 상태를 유지해야 큰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특히 컴퓨터의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어떨까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컴퓨터의 동작 속도를 현 상태보다 더 빠르게 만들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필요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추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불필요하진 않지요. 전세계 유저가 사용을 하면서 발생하는 오류라든지 회사 내부에서 검증된 발견된 문제들을 제조사 체험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얘기지만 업데이트된 바이오스를 메인보드 제조회사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바이오스란 뭔지 알아볼까요? 바이오스는 기본 입출력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컴퓨터에 전원을 켜면 바이오스가 제어를 수정하여 포스를 시작하고 제어를 붙들어오도록 넘깁니다. 이것은 컴퓨터의 운영체제를 붙들어갑니다. 바이오스는 방해 없이 그냥 작동해야 하는 저수준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컴퓨터는 이제 기존 바이오스 대신 UEFI 펌웨어와 함께 제공되지만 UEFI도 마찬가지입니다. UEFI도 유사한 역할을 하는 저수준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실행되는 운영체제와 달리 컴퓨터의 바이오스는 메인보드의 칩에 저장됩니다. 메인보드 제조 업체는 비정기적으로 컴퓨터 바이오스에 대한 업데이트 버전을 자사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바이오스는 컴퓨터별 또는 메인보드별로 컴퓨터의 바이오스를 업데이트하려면 정확한 컴퓨터 모델의 바이오스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이러한 업데이트는 바이오스 칩에 플래시되어 컴퓨터와 함께 제공된 바이오스 소프트웨어를 새 버전의 바이오스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스를 업데이트함이 안다는 경우를 알아볼까요? 윈도우즈나 특정 하드웨어의 경우 새로운 기능, 보안, 배치 등 또는 성능 향상을 추가하는 대규모 소프트 업그레이드가 왕왕 있는 반면에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일부 하드웨어에서 발생한 버그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CPU 모델에 대한 지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통해 개선된 상황을 볼 수 없고 새로운 버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깜빡이는 동안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할 때 이유가 없는 한 바이오스를 업데이트해서는 안 됩니다. 컴퓨터가 별다른 에러가 발생하지 않거나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 바이오스 업데이트함이 안 됩니다. 새 바이오스 반전과 이전 버전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경우에 따라 컴퓨터와 함께 제공된 바이오스가 더 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있으므로 새 버전의 바이오스로 해서 새로운 버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스 플래싱은 일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설치하는 것만큼 쉽지 않습니다. 윈도우즈에서 플래시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종 도서에서 컴퓨터의 바이오스를 플래시하곤 합니다. 각 메인보드 제조업체에서는 바이오스 플래싱에 대한 자체 지침이 있습니다. 정확한 하드웨어에 대한 바이오스 표준이 필요합니다. 바이오스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컴퓨터의 최신 버전 바이오스에서 수정된 버그가 있는 경우 바이오스를 업데이트하여 버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메인보드 제조업체는 바이오스 업데이트에서 새 CPU 및 잠재적 다른 하드웨어에 대한 지원을 추가합니다. 컴퓨터의 CPU를 새 CPU로 업그레이드하려면 바이오스를 업데이트하여 사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에 대한 변경률을 확인하고 실제로 필요한 업데이트가 있는지 확인한 후 업데이트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정된 버그가 없고 하드웨어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업데이트하지 말기를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컴퓨터 바이오스를 반드시 업데이트해야 하나에 대한 동영상을 알아보았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this movie.